약간 입이 말라요. 드라이한 느낌? 와, 이 진짜 너무 물맛이다. 이상한 맛이 나는데 뭐지? 와, 혼란스럽네 이거. 평범한 게 나쁜 게 아닌데 이거 하면서 제 커피의 철학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야, 너 맛있는데? 어디야 진짜? 너무 궁금한데 이거 뭔데 이거? 안녕하세요, 커피버스트의 이치훈입니다. 드디어 체인점별 아메리카노 맛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댓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체인점별로 커피 맛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거의 영상 10개 정도의 댓글을 달아오셨는데 드디어 이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커피들, 어떤 체인점들의 커피를 저희가 가져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포즈, 엔젤리너스, 드롭탑, 더리터, 파리바게트, 이디야, 스타벅스, 메가커피, 하삼동커피, 백다방, 더벤티는 2타입입니다. 다크로스트와 마일드로스트, 10% 커피도 다크로스트와 마일드로스트, 폴바셋도 그냥 아메리카노와 시그니처 룽고, 타멘탄스, 롯데리아, 맥도날드, 펜츠커피, 투썸, 바스코치, 봄봄, 공차, 던킨, 할리스, 커피빈. 체인점 브랜드 수로는 24개, 아메리카노 개수로는 28개. 한번 테스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다양한 산지를 다니면서 커피를 테스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재료가 어떤 맛을 내는지, 그리고 어떤 커피가 이 시장에서 좋은 가치를 내고 있는지를 많이 테스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각이 뛰어나다기보다는 많은 커피들을 맛보면서 아, 이런 커피가 시장에서 좀 좋은 가치를 받는구나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100개 이상의 카페에 원두를 납품하면서 어떤 커피가 대중적으로 사랑받는지, 어떤 커피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그런 것들을 일을 하면서 좀 체득이 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녹여서 커피를 테스팅해 볼 건데요, 오늘은 그게 세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맛을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모든 컵을 블라인드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옮겨 담았고요. 한번 촬영팀께서 다 섞어주셨습니다. 약간의 어떤 색깔이나 이런 걸로 제가 또 질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통해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자 안경을 빌려봤습니다. 이 28가지 중에서 5가지 조금 아쉽다, 맛없다는 아닙니다. 조금 아쉬운 녀석들을 골라낼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와, 맛이 다 다른데? 와, 진짜 놀라운 거는 다 다르다. 예전에 체인점 다니면서 아메리카노 테스트했을 때는 비슷했었는데 이게 그냥 커피의 재료 맛이 다르다기보다 농도도 미묘하게 다 다르고. 이 친구는 골라내겠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꼭 그 재료의 맛이라기보다 약간의 묵은 맛이 난다고나 할까요? 커피가 조금 오래된 맛이 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지점에서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맛은 보긴 봐야 됩니다. 근데 약간 커피에서 나면 안 돼 어떤 그런 향들이 좀 있어서 좀 빼겠습니다. 야, 그 사이에서도 몇몇 애들은 빛난다, 맛이 좋다, 몇몇 애들은 와, 신기한데. 와, 이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틀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제 느낌상의 약간의 로브스타 품종이 들어간 그런 맛입니다. 그 로브스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재료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톤이 있어요. 로브스타 같다는 느낌이 어떠냐면은 약간 시리얼 같은 느낌, 야채 같은 느낌, 산미나 약간 부드러운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의 이제 쓰거나 거친 느낌, 이런 게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재료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비싼 커피가 아닐 수도 있어서 제외하겠습니다. 탈락이라면 그렇죠. 맛있지만 조금 아쉽다. 맛있어 다들. 이상한 맛이 나는데 뭐지? 커피 맛이 아닌데? 뭔가 티 향이 난다. 티. 티가 들어간 그런 이상한 맛이 나네. 와, 이건 약간 일단 빼야겠어요. 제가 느끼기에 약간 커피에 뭔가 좋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커피는 커피 에서 발현될 수 있는 맛이 아니라 약간 우리가 헤이즐넛 커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요상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착각했을까봐 안됩니다. 이런 느낌에서는 일단 빼겠습니다. 왜냐면 커피에 좋은 보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와, 이 진짜 너무 물맛이 나. 이건 거의 약간 커피가 스쳐 지나간 느낌? 와, 이건 좀 심하다. 보리차 같은 느낌인데 이런 커피 근데 좋아하시는 분이 또 있다고. 보리차 같이 그냥 부담없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주고 마시기 좀 아깝다. 물론 이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녀석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거의 맹물 맛이에요. 맹물에 약간 커피가 스쳐가는 느낌? 커피의 향을 진짜 제대로 즐기고 싶으시다면은 좀 다른 걸 먹어도 되지 않나. 이 친구 커트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다 맛있는데 이 녀석들은 뭔가 이제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아, 근데 이거 맛있다. 이건 뭔지 모르고 이거 맛있네.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몇 개가 있네. 뭔가 연해. 맛이 좀 맛이 뭔가 차 있지 않다 얘도. 뭔지 모르니까 진짜 이거 겁나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이가. 이 친구 가겠습니다. 이 친구도 약간의 저 네 개랑은 좀 다른데 그래도 약간의 로스타 향이 난다고나 할까요? 근데 이건 진짜 미세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서 얘도 일단 빼겠습니다. 이 다섯 개 일단은 다섯 개 제외했습니다. 다 좋지만 약간 아쉬운 녀석들 다섯 친구를 골라냈습니다. 이게 4티어의 커피들. 그 다음 3티어 5컵을 찾아보겠습니다. 5컵이 될 수도 있고 6, 7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 티어는 좀 연한 녀석들을 골라내 보려고 합니다. 자, 갑니다. 3티어의 첫 번째 선정. 얘도 약간의 연합니다. 이거는 그 지점에서 물을 많이 넣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레시피상 커피 비율 대비 물을 많이 써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결점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연하다. 연한 커피를 찾고 계신다면 드셔도 되죠. 근데 어떤 기준보다 연하기 때문에 처음 드시면 좀 너무 묽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3티어 첫 번째 커피로 제외하겠습니다. 얘도 약간 연해요. 주변에 있는 컵들보다 확실히 좀 연한 감이 없잖아 있고 제외하겠습니다. 맛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연합니다. 두 번째 긴가민가 했던 아까 그 컵인데 얘도 약간의 전이가 약간 금속 같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 디펙트라기보다는 커피 원두 묵은 것들이 조금 들어가거나 막 기름기가 있다가 이럴 때 이런 맛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약간의 좀 스쳐 지나가듯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얘도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제외. 이것도 굉장히 연해요. 거의 산미는 없는 그런 느낌이고 산미도 없다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커피는 아니긴 한데 진짜 약간 샷이 하나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맛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커피입니다. 얘도 제외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좋은 커피만 안 되는데 한국 브랜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질나다는데 연합니다. 물맛 거의 물 같은 느낌? 3티어에 더 넣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얘를 하나 더 제외할게요. 얘도 상당히 밋밋합니다. 제외하겠습니다. 이 커피들도 이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3티어 최상위가 이거 두 개가 아닌가. 네. 자, 이제부터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2티어부터는 조금 더 세심하게 맛보고 선정할게요. 1티어에 있는 커피를 5가지 빼고는 제외하겠습니다. 사실 이 많은 커피들 중에서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분명히 그 커피 맛 자체가 달라요. 확실히 맛있다는 거는 다분히 주관적이지만 결점이 아니라 꽤나 긍정적인 요소라면 또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1티어, 2티어를 그냥 바로 나누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가보자면 얘는 2티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점은 없어요. 크게 결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장점도 없는 그래서 좀 평범한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평범한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싶다면 이곳에 가시면 좋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 가격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커피가 아닌가. 두 가지 다 2티어로 일단 가겠습니다. 이 왼쪽 컵은 약간의 다크 초콜릿 뉘앙스가 조금 있는데 그게 약간 그 콜드브루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 커피도 마지노선에 있는데 조금 밋밋해요. 평범합니다. 평범? 얘는 닦고 얘 잠깐만 남겨볼까요? 잠깐만 남겨볼게요. 애매해서 얘는 일단 2티어. 와, 이 뭐지? 엄청 진해요.
굉장히 특이한 향이 나나 말이지 얘도. 약간 건포도 이런 류인데 이것도 약간 스버 커피랑 맛이 비슷한. 얘도 약간 평범하긴 한데 굉장히 절묘한 농도감이 있는 커피이고 이 정도 아메리카노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느낌?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2티어 1티어로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네요. 2티어로 가겠습니다. 상당히 밸런스가 좋고 괜찮은 커피입니다. 얘도 하지만 특별한 느낌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2티어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달라 달라 맛이 달라. 좀 더 식으니까 확 티가 나는데 아 이건 제 실수 같습니다. 이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커피다. 이게 조금 식으면서 좀 이런 커피들은 티가 나는데 약간 입이 말라요. 드라이한 느낌? 쓴 느낌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도드라지는 느낌. 드시고 나면 입이 마른다 아니면 굉장히 쓴맛이 많이 난다 이런 부분이어서 농도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진짜 물탄 것 같은 커피들이 즐비하고 있는 이 라인업에서 상당히 커피 맛이 많이 났었는데 그 커피의 재료가 조금 애매하다. 얘는 제 실수를 인정하고 4티어로 내려가겠습니다. 4티어로 와 진짜 극강의 삽니다. 얘도 와 혼란스럽네. 이거 산미 세다고 올리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애매한데 이 두 가지 커피는 조금 평범합니다. 커피가 맛있다라기보다 마시기 편한 커피다 약간 그래요. 이거는 컨디션 안 좋으면 이제 확 맛없어질 수 있는 커피인 것 같은데 약간 평범한 느낌입니다. 결점은 없는. 얘도 2티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7개 얘들은 1티어로 가시죠. 얘들은 1티어로 갈 만한 가치가 좀 있는 것 같고 1티어로 보고 다시 한번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뭔지를 모르이 하나 맛이 다른 아메리카노와 조금 달라요. 다르다는 건 이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는 커피입니다. 하지만 1티어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커피들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먹어보고 1등부터 7등까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야도 산미 진짜 세다. 내가 이걸 왜 여기 넣었지? 7개 이렇게 먹어보고 보니까 약간 이 커피도 평범한 게 나쁜 게 아닌데 이거 하면서 제 커피의 철학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약간 근데 평범합니다. 7등을 예로 하겠습니다. 물론 더 좋은 커피들도 많겠지만 오늘 컨디션이 좋았던 게 아닌가. 7등으로 가고요. 이 커피는 그 만약에 약간 좋은 커피를 먹고 싶은데 산미가 부담스러우시다 너무 산미 센 거는 싫다고 하실 때는 이 커피를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밸런스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확실히 일반적인 커피들과 다름을 조금은 나타내려고 하는 커피인 것 같아서 얘를 6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탑5에서 한 번 더 맛을 볼게요. 탑5는 진짜 맛이 다 달라요. 다릅니다. 얘를 5등으로 하겠습니다. 얘도 다른 맛을 추가하고 뭔가 캐릭터가 있지만은 이게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는 향이 나요. 약간의 인공적인 향이라고 할까? 바디도 세고 산미도 세고 약간의 오묘한 향도 있고 해서 진한 커피를 먹고 싶다 나 오늘 진짜 카페인을 좀 많이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이실 때 이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5등으로 가겠습니다. 와 이건 4개는 못 고르겠는데 갑니다. 그래도 아 이거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이게 좀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얘도 맛있는데? 어디야 진짜 너무 궁금한데 이거 뭔데 이거 뭐야? 와 맛에서 근데 생각보다 밸런스가 너무 좋다. 쓴맛 없고 스치는 산미가 있고 근데 향이 조금 이상해요. 4등으로 가겠습니다. 탑3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한번 드려볼게요. 얘는 분명히 조금 좋은 재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재료의 구성이 확실히 커머셜보다는 뭔가 좀 좋은 재료들의 느낌이 나는 편이고요. 분명히 존재하는 편이고 산미가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자극적이도 않아요. 그래서 대중과 매니아를 잘 사로잡은 그런 맛입니다. 저희 블랙모드에서도 이런 맛을 좀 추구하긴 하는데 저희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맛이 정말 잘 나타나 있어요. 좀 완성도 높은 내공 깊은 아메리카노다 이랬는데 1300원짜리 커피면은 상당히 무섭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고요. 요 커피 와 얘도 굉장히 오묘합니다. 오묘해요. 근데 약간 제가 이거를 이까지 끌고 온 이유는
얘도 결점이 없고 엄청 안 좋은 제로다 이런 느낌도 없기 때문이고 조금의 포스가 부족하긴 합니다. 얘의 커피가 진짜 극강의 산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커피는 드시면 일반 분들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좀 더 좋은 커피의 가능성은 있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됩니다. 제가 산미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커피를 선정하는 게 또 애매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메리카노의 티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커피를 3등으로 가겠습니다. 3등인 이유는 밸런스가 좋고 좋은 커피 같은 느낌이 들지만 가져온 향들이 약간 밋밋해요. 재료의 신선함 때문인지 원두가 오래돼서인지 좋은 재료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보관 상태 때문에 어쩌면 조금 밋밋해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3등. 이제 대망의 이 두 가지 이걸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와, 제 입맛에는 진짜 둘 다 맛있어요. 이 두 가지 커피는 진짜. 이게 1등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어느 브랜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저희도 항상 저희 커피가 뭐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많이 공부해 나가고 있지만은 이 브랜드는 진짜 대표님 한번 찾아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도 정말 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중적인 체인점 아메리카노 이렇게 산미를 세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같이 스페셜티 커피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일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사람들에게 이걸 좀 알려줌으로 해서 신맛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좋게 하기 때문에.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28개의 커피를 맛보고 1등부터 7등 그리고 나머지 커피들까지. 제가 놀란 부분은 스페셜티 커피 업계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정말 커피하는 곳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생각보다 아메리카노 맛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등 누구죠? 진짜 이건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뭘 했는지. 근데 이거는 진짜 아메리카노 드셔보시면은 뭔가 달라요. 달콤해요. 브라운 슈가 같은 느낌도 나오고 과일 느낌도 스쳐가고.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와, 핸즈 커피는 대구 대생의 브랜드이고 한 번만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다른 분들도 가셔서 드셔보시면 다름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재료가 비싼 맛이에요.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커피는 각자의 기호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티어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도 좀 더 많은 한국의 체인점들을 한번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핸즈커피 눌러봐 보세요.